대전 유성구 구성동과 이 서구 만년동을 잇는 카이스트교가 개통됐습니다. 이 도심의 교통난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전시청 관계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이근희 담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설관리본부 건설일과 건설일 담당 이근희입니다. 네, 이 대전 카이스트교가 공사 3년 만에 준공이 돼서 개통에 들어갔는데요. 이 교량 네. 어떻게 건설이 된 건가요? 이 교량은 대전 군산 도심과 대덕특구 간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2014년도 2월 달에 공사를 착수해서요. 2년 10개월여 만에 공사를 추진해가지고 현재 2016년 12월 15일 날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디자인도 상당히 돋보이면서 대전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것 같다라는 말들 주변에서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 이번 카이스트교는요, 원래 이름은 처음에 융합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 3월경에 대전시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카이스트교로 최종 교량 명칭이 확정이 됐고요. 카이스트 교량 중앙부에 중앙부 심처가 있는데요. 타 교량과는 이제 차별화가 있게 과학기술인 총상 7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과학도시라는 이미지 그리고 과학문화 콘텐츠의 어떤 그 공간을 마련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 카이스트교가 개통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이 대전 도심의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 상당히 많던데요. 기대 효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기대 효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교통 흐름상 분석상으로는 평균 시간대는 분산에서 특곡간 그 이동 시간이 3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 출퇴근 혼잡 시간대는 1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그동안 저 3년여에 걸쳐서 저희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교통 흐름상 불편을 이렇게 참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업 초기다 보고 이제 개통 초기다 보니까 어떤 교차로가 새로 생기고 교량이 생김으로 인해서 당분간에 이제 혼란이라든지 교통 흐름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나 교통 어떤 신호 주기 개선을 통해서 흐름을 원활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예정이니까요. 당분간 좀 불편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이근희 담당과 얘기 나눠봤습니다.